오랜만이죠? 네, 안녕하세요. 한 열흘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아, 저도 한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런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 또 인수위, 또 취임 이후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또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고,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욱 다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저 우리 고맙습니다. 인적쇄신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모든 어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바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장, 박순애, 국무위원회 임함,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함, 대통령 윤석열.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뭐 야당에 공격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취임 100일도 안 돼서 교육계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윤석열, 박순애 두 교육 문외한이 마주 앉아서 친 대형 사고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 휴가 끝나고 오셔서 아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교육부 장관의 거취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대한 정치적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흐름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봐주실지 두렵고 걱정될 뿐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과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장의 길을 가야 돼요. 대장부의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니까. 어찌됐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여기서 대표가 조금 더 나가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대표는 멈춰야 됩니다. 네, 다 했습니다. 설득했고요. 많은 얘기를 했죠. 이준석 대표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명분이나 개인의 억울함을 이제는 내려놓고 당 전체를 보고 당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대장의 길을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래 놔두세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처분 신청해 본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거 안 받아들이시면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끝나버린다. 경쟁을 삼지 마라. 100% 좋은 것이. 책임
당원들 한 700분 정도가 모이셨고요.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이 전국위원회 의결을 강행한다고 한다면은 가처분을 통해서라도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역사에 남겨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 당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대선 이기자마자 권력 싸움으로 날짓하는 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편법으로 비대위를 하게 되면 우리 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간다.